결혼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서로 알콩달콩 싸울 일도 있겠지만 두 분 서로 의지하면서 좋은 결혼 생활 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혜림아, 결혼 너무나 많이 많이 축하해. 네가 우리 집 가족이 되어주어서 고맙고 감사하구나. 혜림아, 살아가면서 참 좋은 일도 많겠지만 너 참 힘든 일도 있을 거야. 그때는 우리 준하고 잘 의지하면서 의논하면서 잘 풀었으면 하는 마음이야. 그게 아버지 마음이야. 혜림아, 행복한 가정을 꾸미려면 서로서로 사랑도 많이 해야 되고 서로 배려도 많이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서로서로 믿음이야. 믿음이 참 중요해.
아버지는 널 믿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엘나,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족이 되어주어서 고마워. 엘마, 안녕. 혜림짱. 안녕, 반가워. 혜림아, 우리 처음 만날 때 혜림이가 노란색 원피스 입고 왔었잖아. 그때 어찌나 이쁘던지 엄마 마음에 쏙 들었단다. 나는 혜림이를 딸 같은 며느리, 며느리 같은 딸로 정말로 잘해줄 거야. 늘 혜림이 편에 서서, 혜림이 입장에 서서 더 잘해주려고 더 많이 노력할 거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우리 준호가 혜림이를 만나서 더 어른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이 기뻐. 혜림이는 위대한 사람이야. 고맙고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어서. 우리 늘 사이좋게 좋은 관계 되도록 정말로 노력하면서 잘 살아보자. 화이팅! 혜림아, 준호야, 결혼 축하해. 혜림아, 엄마가 바쁘다는 핑계로 살뜰히 보살펴주지도 못했는데 이쁘고 건강하고 능력있게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준호 같은 멋진 사이도도 데리고 와줘서 더 고맙고. 혜림아, 준호야,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있다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라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두 배 많을 거고 책임져야 될 의무도 더 두 배나 많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함께 한다면 그런 것 주면 가볍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겠지. 앞으로 너희들이 뭐 재밌고 행복하게 잘 살겠지만 혹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 뒤에서 끝까지 믿고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행복하고 재밌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혜림아, 어제 엄마는 저기 외할머니 이번에 계신 데 가고 아빠 혼자 있으면서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네. 이 조그만 아빠가 이렇게 한 팔로 하고 다닐 정도였는데 어느새 시간이 많이 지났네. 사진에 있는 일들은 주로 무슨 행사라든지 여행 갔던 일, 이런 좋은 일, 또 즐거웠던 일들이 많지만은 사진에 없는 그런 일들, 좀 아쉬웠던 일, 조금 힘들었던 일, 또 반가웠던 일, 또 고마웠던 일, 이런 것들이 쭉 아빠 기억 속에 떠오르네. 근데 이런 일들 속에서 무탈하고 또 올바르게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고 당당하게 성장해줘서 아빠는 고맙고 또 자랑스럽다. 그리고 또 하나 고마운 거는 준호 같은 이런 늠름하고 성격 좋고 착한 청년 데려와서 결혼을 한다니까 또 그것도 고맙고, 또 고마운 거는 우리 사도 네 분 같은 이런 자상하시고 또 자애로운 이런 분들과 인연을 맺게 해줘서 또 고마워. 근데 또 씁쓸한 거는 이제 네 보호자가 바뀌네. 아빠는 이제 아웃이야, 아웃. 준호가 이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는데 잘하겠지? 아빠보다 훨씬 잘할 거야. 여하튼 일상이 이제 완전히 바뀌잖아.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일상들이 시작될 건데 아빠는 한편으로 조금 걱정되기도 하지만은 우리 딸이니까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훌륭하게 잘 살아갈 거라 생각한다. 아무튼 준호하고 잘 협력하고 또 협조하고 합심해서 아주 다정하고 다복한 가정 만들어 가기를 바래. 또 아빠 엄마도 옆에 있고 또 우리 사돈 네 분도 계시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상의도 하면 될 거고. 아무튼 우리 딸 사랑하고 결혼 축하해. 화이팅!
안녕 예림아. 내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너한테 프로포즈 하기 위해서야. 너가 예전부터 프로포즈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볼 때마다 내가 무슨 프로포즈냐고 장난처럼 얘기하면서 너 몰래 준비해봤어. 굉장히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용기낸 내 마음 봐서 잘 봐줬으면 좋겠어. 너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도 달라서 연애하는 과정에서 힘도 많이 들었었는데 어느덧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앞두고 있어. 연애 초반에는 내가 굉장히 자존심도 강했고 고집도 많아서 싸우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너는 항상 내 눈치 보고 배려해주는 너를 보면서 나도 점점 행복해지고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애했어. 너를 처음 우리 부모님한테 소개시켜줄 때도 너 하나로 인해 우리 가족들도 화합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내가 여자 하나는 잘 만났다라고 항상 느끼고 있어. 그래서 그런지 항상 집에만 같이 있어도 그저 좋다고 말하는 너를 보면서 평생 같이 살아도 후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제는 너가 없으면 허전하고 내가 지낸 어떤 날보다 너랑 함께 할 때 더 편하고 즐거웠던 것 같다. 지금 내 머릿속에도 이 프로포즈는 잘 될까? 이걸 보고 너는 어떤 반응일까? 앞으로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생활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너랑 결혼하면 온통 내 마음과 생각은 너로 가득 찰 것 같다. 앞으로 멋있는 남자가 될 거고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한다 예림아. 너의 곁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